선거 때면 찾아오는 바로 그 공약, 군 복무 기간 단축이 이번에도 또 나왔습니다. 현재 21개월인 군 복무 기간을 1년만 하자, 아니 10개월만 하자며 경쟁까지 붙었는데요. 남북 대치 상황에서 꼼꼼히 짚어봐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김성진 기자입니다. 군 복무 기간 단축 공약의 첫 포문을 연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18개월 단축을 추진했는데 1년까지도 단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8개월이 정착되고 나면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더 군복무 기간을 단축할 여지가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한 발 더 나가 복무 기간을 10개월로 줄이자고 말합니다. 10만 명을 모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 전투요원으로 양성을 한다. 그런데 의무 복무병이 20만으로 줄어들잖아요. 남경필 경기지사는 2023년부터 아예 모병제를 하자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군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병력 감축과 관련된 문제는 안보 상황이라든가 현역 자원 부족 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검토해야 될 그러한 사안입니다. 현재 북한 병력은 128만 명, 우리보다 두 배나 많고 7년 이상 근무한 정예병. 이를 두 달도 안 된 1년 미만 병력으로 맞설 수 없다는 겁니다. 첨단 무기로 병력 공백을 메우더라도 무기 운영 방법을 숙지하는 데만 최소 1년 이상이 필요하다는 게 군의 설명입니다. 예산도 문제입니다. 직업군인 한 명에 연평균 3천만 원 이상이 드는 데다 첨단 무기까지 도입하려면 현재 GDP 대비 2.7%의 국방 예산으로 역부족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성진입니다.